오른 공기 중에서 바로 기체가 되어버리는 신통방통한 과학실험장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주인공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걸림돌인 거죠. 오로라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이 먼 곳까지 온 사람들에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아쉬운 밤입니다. 전에 왔던 일본 사람들이 3일 동안 오로라 못 보고 갔다고 해서 저희는 보고 가겠거니 하고 전혀 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오로라 보기가 참 어렵네요. 정말 기상이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는 흐리다가도 갑자기 맑아졌다가 다시 또 흐려지고 또 숨바꼭질하는 그런 기후였는데 이번처럼 4일 연속으로 이렇게 낮은 좀 맑았다가 밤에 흐렸다가 참 이런 적이 정말 없었습니다. 오로라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 그런데 저희는 못 보니까 제가 덕을 쌓아서 제 손주가 볼 수 있게. 오직 오로라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짧은 낮 시간조차 아깝기만 합니다. 더욱이 짧은 일정 중에 오로라를 보지 못한 날들이 늘어나면 더욱 그렇죠. 이곳이 그 어느 곳보다 오로라를 잘 볼 수 있는 데는 빛의 공해가 없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번화한 도시가 만들어낸 인공의 빛은 오히려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많은 인공의 빛에 가려 자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려 왔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북극의 밤하늘과 대면할 시간입니다. 일상을 벗어나 환상의 세계로 떠날 시간이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에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기대를 품고 밤을 지새웁니다. 구름도 많고 눈도 계속 오고 하지만 오늘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씨가 막는다는 예보가 있어서 오늘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찰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 세팅은 물론이고 구름의 이동까지 꼼꼼하게 파악해둡니다. 빠를수록 밝기가 밝잖아요. 네. 오로라를 맞이할 이 순간은 어쩌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도. 한 3, 4초까지 되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로라가 밝으니까. 그렇죠? 네. 오로라를 보기로 결정한 거는 2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오로라를 보게 됐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아 저거 봐야겠다 저런 게 있었구나 그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일단 여기 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서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돈을 모으게 됐고요. 기다림에 지쳐갈 즈음. 오 보인다 보인다. 눈으로도 보여 눈으로도. 아주 희미한 초록빛에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오로라가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자 서론엔 알아들을 수 없는 함성만이 가득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무색할 때가 있습니다. 외마디 함성에 인생에서 느꼈던 수많은 감동과 경외가 다 섞여 있으니까요. 선생님 카메라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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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